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임만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와 권고와 명령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임마누엘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인생길에 평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다 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봅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치르는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에 대한 우리는 확고부동한 분명한 의지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임전무태의 그런 자세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것을 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큰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 읽기 이 자체를 통해 성령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도로서 성경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내일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8절 중반절 초두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삼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은 위가 네 개를 가지고 있고 두 곳에 저장했다가 계속해서 나머지 두 위로 올려서 그것을 계속 거듭 씹는데,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은 자기의 음식물을 마치 자기 위에 담아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처럼, 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리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펴들고 그것을 계속 소리내어서 암송하듯이 중얼중얼중얼 계속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듯이 마치 옹알이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 걱정거리가 나 자신을 사로잡아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그것을 나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 성경 특별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술로 종얼거리라고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말씀을 머리 속에 온종일 담고 있다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 습성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제가 곁눈질로만 봐도 개가 이렇게 뛰어노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참 묘한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뼈다구를 하루 던져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 장난치며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소리내서 왕 하면서 물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히 마치 훑어보듯이 그것을 혓바닥으로 핥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툭 쳐놓고 잊어버린 듯 있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두 발로 움켜잡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놓고 마치 모르고 있는 것인 양 그 개 뼈를 강아지가 갖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툭툭 이리치면서 마치 이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이고 자기가 왜 갖고 노는지 하는 것들을 마치 자기가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바로 이렇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 번째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게 새겨라. 그리고 말씀을 요모조모 다각도로 살펴보라. 마치 새가 조감도에서 내려보는 것 같이 전체를 조망하듯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은,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바른 참뜻인가,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읽었을 때 처음 느꼈었던 그 의미와 다르게 이 말씀이 보다 새롭게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의 머릿속에 담아 있게 되고 내가 중얼거리면서 하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창출할 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머릿속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들어가는 과정을 그 말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 삼중적 의미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약 할 때 그것을 총괄 지어주는 약품, 의료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메디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단어 메디슨이 우리가 영어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어원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혹 아시는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모르는데, 메디슨은 우리 몸속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체내 깊숙이 이것이 침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장악을 하여서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약발이 소위 듣게 되면서 내 몸의 아픈 부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의약품을 통해서 약효를 발휘하여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는 이 과정 속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객체가 되는 말씀을 마치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주도적인 행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을 다양하게 살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객체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역으로 주체가 되어 중심이 되어서 나 자신을 사로잡게 되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새로운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연구하는 자체에 그치다 보면은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중얼거리면서 그 뜻을 요모조모로 살펴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덧 확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나를 객체화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설교 시간에 버벅거리고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뒤엎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것,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묵상의 세 번째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깊은 곳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말씀이 내 몸 전체에서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툭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툭 치면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툭 치면은 테스영 하는 이런 노래가 나오고, 툭 하면은 욕이 튀어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툭 하면은 난 비판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은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묵상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에 말씀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장악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과정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내 몸 안에서 피처럼, 때로는 뼈처럼, 심장처럼, 근육처럼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마치 살아있는 체질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묵상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과거의 전설과 같은 따르는 설화와 같은 믿기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신,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나는 잘나고 나만의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서게 되고 이렇게 형편없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법도에 따라서 무참하게 의의가 깨져버리는 사랑이 충만되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족장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 우리도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산성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그 오랜 세월 전에 고백했었던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성경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깊은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미국 땅으로 돈 한 푼 없이 혈혈단신으로 보내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매일의 렌트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24년간 25년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건사케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만큼 살아가도록 하게 된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구나 나의 반석이셨구나 나의 요새셨구나 나의 약할 때의 힘이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2000년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3500년 전에 다윗 아브라함에게 주었었던 그 말씀이 그 3500년 전에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나에게도 다가오시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주어지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고 누군가 남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어느덧 불현듯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임을 믿들고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루 종일 머릿 가운데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좋고 은혜되는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거북하고 할 수 없는 나를 챌린징하는 그 목소리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힘들더라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를 푹 찌르면은 내 몸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머리에 담고 가슴으로 아로새겨서 이 말씀이 뭘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살과 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올 2021년 이 한 해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이 혼재하고 있는 이 우리의 앞에 놓여진 2021년 삶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부여잡고 이미 약속으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우리의 개인,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삶, 비즈니스,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모두가 다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해를 또 다르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